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요 강의를 함께 할 강사 홍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한우백년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백년은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예, 한우백년에는 가사들이 굉장히 애환과 슬픔이 담긴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지역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감자, 옥수수, 콩 등 먹을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개나리 보짐을 지고 전국 팔도를 돌면서 장돌백이라고 하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남자들이 개나리 보짐을 지고 나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돌보고 또 먹고 사는 농사까지 또 집안일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신랑을 계속 기다리는 애달픈 참 내 삶이 고달팠겠죠? 그 가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한우백년의 특이한 쪼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우백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민요에는 내나리 쪼라는 특유의 쪼가 있습니다. 사투리라고 하죠. 사투리와 함께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노래에도 그 사투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특유한 내나리 쪼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요. 함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우백년을 지금부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박자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한우백년은 12박자입니다. 중모리장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손장단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박은요. 두 손으로 하나 하고 무릎을 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왼손을 들으셔서 둘. 자, 그 다음에는 세 박제는 오른손을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은 한 번 더 아홉. 네, 그 다음에 열 박은 오른손입니다.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첫 박과 아홉 박만 두 손을 한 번에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덩이라고 하는데 오늘 장구가 없으니까요. 손 장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박과 아홉 박만 양손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12박 중무리 장단 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우리 오늘 한우백년을 무릎 장단 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우백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한우백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용필이 가요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조용필 가수님께서 민요를 대중화시켰죠. 한우백년 특히.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섬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후렴을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렴. 네. 렴에서 엄. 네. 한번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렴. 시작. 아무렴. 되셨나요? 예, 제가 한 소절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렴 시작. 아무렴. 자,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그렇지 시작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그렇구 네 여기서도 한번 세 번 말아주죠 그렇구 자 시작 그렇구 네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말구 아, 달린 게 좀 많네요. 해볼게요. 시작. 말구. 다음 소절 갈게요. 한 500년. 시작. 한 500년. 사자는 데. 시작. 사자는 데. 왼성화요 시작 왼성화요 네 후렴 함께 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후렴은 계속 반복해서 본절 부르고 후렴 가고 본절 부르고 후렴 가고 반복이 됩니다 예. 지금 후렴 함께 해보셨는데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아무렴 시작 아무렴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렇구 시작 그렇구 말구 이게 매나리조입니다. 시작 그렇구 말구 한 500년 시작 한 500년 사자는 여기 매나리죠. 시작 사자는 데 왼성화요 왼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더 애달픔이 느껴지죠. 왼성화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왼성화요 네 후렴 함께 해봤는데요. 그러면 연결해서 쭉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 500년 사자는 데 왼성 화요 예, 되셨나요? 네 그럼 본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사죠 한마는 이 세상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한마는 이 세상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예, 시작 한마는 이 세상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야속한 님마 매나리조 나왔습니다. 시작 야속한 님마 다음 소절 갈게요. 정을 두고 정을 두고 시작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몸만 가니 할게요 시작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가겠습니다 눈물이 나네 시작 눈물이 네, 첫 소절 해봤는데요. 그러면
좀 붙여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입마 시작. 야속한 입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시작.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네. 자, 이번에는 1절을 함께 쭉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입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후렴 같이 갈게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군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럼 다음 소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척에 두님을 그려 사지 말고 시작. 지척에 두님을 그려 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어 시작. 차라리 내가 죽어 이전아 볼까 이전아 볼까 이전아 볼까 지척에 지척에 두님을 그려 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어 이전아 볼까. 아무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군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요. 네, 여러분 한오백년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배워보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연결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한마는 그 다음에 지척의 두님을 본조와 변조 한 곡씩 부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는부터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입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군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
이전아 볼까 무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군 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